조선시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을 꿔봤다는 여성 공무원 궁녀. 아, 궁녀. 그야말로 안정적인 직업이면서 혹시 왕의 승은을 입으면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를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되실 텐데요. 왕과 왕실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직업이기에 모든 부서는 왕과 왕비의 신변 보호나 의식주와 관련해 구성되었는데요. 궁의 가장 비밀스러운 업무를 담당하는 지밀, 의상을 담당하는 침방, 옷에 장식물을 다는 수방, 왕과 왕비의 목욕을 관리하는 세수관, 간식을 담당하는 생과방, 식사를 담당하는 소주방,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방, 이렇게 7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왕과 왕비 그리고 국내 사람들을 보필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네. 그러니까 궁녀라고 해서 그냥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7개 부서? 그렇죠. 왜냐면 왕과 왕비를 보필해야 돼. 궁녀는 대체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지밀같이 야간 당번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만 하루를 주야로 나눠 2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궁녀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지밀 나이는 낮밤으로 나눠 하루 12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일반 궁녀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 보수는 또 확실히 챙겨줬네. 네, 좀 더 일한다고 조금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 궁녀로 뽑히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궁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가 하니 아무래도 혈통과 가족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야, 그걸 또 보네. 가족 내 기생이 있으면 탈락! 공노비나 관노비도 탈락! 아하. 여기서 문제가 없어도 처녀가 아니면 또 탈락! 그러니까 다 탈락!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탈락이네. 그쵸. 아니 근데 박영진 탈락! 아, 난 왜 탈락이야? 그냥 탈락! 여자가 아니어서 탈락! 아하! 난 고용노동부로 갈래! 탈락! 때. 당연히 이거 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그렇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차별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궁녀를 뽑히고 나면 모두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서 외간 남자 내통했다고 하면 무조건 차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연애도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러면 이제 궁녀로 들어가면은 연애도 못하는 거네. 못해. 게다가 분명 처음 취업할 때는 죽을 때까지 궁을 못 떠날 거라고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숙종 11년에는 나라에 큰 가뭄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니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에 발생한 재해라며 궁녀 25명을 대거 출궁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그냥 탓을 이게. 하는 거죠. 아니 뽑을 때는 말이야 내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놓고 야 지금 야 가뭄 들었는데 쟤네 때문이야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탓하는 거야 탓 그냥. 아니 이거는 거의 뭐 권고사직을 넘어서는 건데 이거는 말입니다. 부당해고. 네. 부당해고야 부당해고. 그래도 경제적 보상만큼은 또 확실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월급을 받았던 지밀상궁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아까 지밀상궁은 한 12시간씩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12시간씩 2교대 치고는 좀 적은 액수 아니에요? 200이면? 아 월급은 200이지만 옆에 또 부수적으로 붙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아 복지가 있어요? 복지가? 네 있습니다. 숙식 제공. 아하. 의상 제공. 아하. 아 밥도 제공. 아 궁에서 챙겨주면 또 네.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다 챙겨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죠. 나 뺏었어. 하지만 이게 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궁 안에서 넘쳐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듣고 입을 꼭 다물어야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직업 극한 직업 맞습니다.